있는데요. 글쎄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 회사는 인증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인증보안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생각해 보면은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늘 함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에 큰 혁신과 긍정적 어떤 혜택을 줄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비밀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코드 이노베이션. 보통 그 기업의 이름을 저희가 항상 좀 여쭤보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G코드는 사실 그래픽 코드,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혁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 기술이 그래픽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을 이용한 어떤 그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회사 이름을 G코드 이노베이션 이렇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코드 이노베이션의 소개를 좀 들어봤는데요. 김종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든, 뭐, 조금 아까 쇼핑몰 얘기하셨는데, 쇼핑을 하든, 그 본인 인증에 대한 부분이, 이를테면 이제 본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가정을 해서 인터넷에서 돈을 빼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 인증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저희 생활에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뭐 지금 우리 저임 대표도 말씀했지만 그 예전에는 비밀번호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은행권에서 인증서라는 걸 만들어서 아마 다들 쓰고 계실 건데, 우리 은행에서 이제 그 인터넷 뱅킹할 때 네. 이체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인증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영화에도 나오고 우리 그뭐 지문 인증, 그다음에 홍채 인증, 그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뭐 아이폰에서도 이렇게 돼 있던데 안면 인식. 네. 중국은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다음에 장력 뭐 손바닥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개인 본인임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들이 일종의 인증이고, 그 인증 부분을 대부분 홍채나 이런 어떤 개인 생체 인증 쪽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마저도 완벽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우리 G코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생체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보안에 대한, 그다음에 또 인증을 위한 어떤 그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새롭게 한번 지켜볼 만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코드 이노베이션. 사실 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비밀번호에 대해서 정말 안전이라는 걸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지코드 이노베이션에서는 패스콘이라고 그 신기술을 이용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글쎄요, 다른 보안에 비해서 안전한 보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을까요? 저희 패스코는 믿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먼저 그 비밀번호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비밀번호의 가장 큰 문제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가지고 입력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키보드는 또 너무나 쉽게 해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사실 50년이나 된 기술입니다. 50년 동안 발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해커들은 50년 동안 무지무지 많은 기술들을 발달시켜 왔단 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더 이상 해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유출이 일단 되고 나면 또 바로 사용될 수 있어요. 왜? 키보드를 가지고 입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훔쳐가기도 쉽고 바로 도용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밀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키보드를 안 써야죠. 키보드를 제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훔쳐가더라도, 즉 유출이 되더라도 제3자가 쉽게 입력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패스코는 그두 가지를 동시에 완성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서는 글쎄요, 이해가 좀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키보드가 필요 없고, 훔쳐갈 수 없는 비밀번호라는 게 대체 어떤 걸까요?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고안해낸 것이 아이콘 대시보드입니다. 아이콘이요? 네.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알파벳이 아니라 화면상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공이라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숫자 5라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숫자 5라는 그림을 사용자가 터치를 했다면 그럼 5라는 숫자가 입력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건 가상 키보드입니다. 가상 키보드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해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기술은 O라는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입력되는 값이 무엇인지 본인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화면에도 나오듯이 저희 패스콘 UI 대시보드는 제3자가 무엇이 입력되는지 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알아낸다 하더라도 저 대시보드를 이용하지 않고는 제3자가 입력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제3자가 해킹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아이디를 결국 도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디바이스를 훔쳐가야 됩니다. 훔쳐가고 네. 어떤 값이 비밀스러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해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번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콘 4개만 기억을 네. 하면 네. 그때 눌렀을 때 그때 사실 눌러지는 설정 값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눌렀을 때 설정되는 값은 같은데 네. 보이는 것과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움직이는 값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콘 4개에서만 산출되는 값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이용한 자연난수 값이 인증 팩터로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설명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인증 기술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맨 처음에 사진을 하나 선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진을 이용해서 자연 난수를 생성하고요. 그 자연 난수와 아이콘을 터치한 값에서 나오는 개인화된 코드 값이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뭐 값이 많아지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복잡한 값들이 한꺼번에 섞여지고 융합되고 다시 분해되고 다시 변경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인증값을 만들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제3자가 화면상에서만 어떤 아이콘을 터치해서 훔쳐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할 때 사실 4개만으로는 좀 불안해하시거든요. 예. 숫자가 많아지고 막 이것저것 섞어야 이게 좀 안전할 것 같고 요즘 뭐 일반적으로 어디에 이제 웹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도 단순히 뭐 숫자만 4개만 하면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 조합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4개만 외우기엔 좀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값은 몇 자리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리라고 하면 사실 숫자일 단순하죠. 경우에 네. 9999가지 정확하게 1만 가지 숫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콘 4개는 바탕화면에 사실 20개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16만 가지가 나오고요. 오. 4개밖에 안 되지만 16만 가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16만 번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아마 손가락이 아파서 못하실 것 같고요. 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자동화시켜서 해킹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인증화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서버는 다섯 번 실패하면 당연히 바로 자동 차단을 시키기 예. 때문에 반복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시 말씀드렸던 사진을 이용한 자연 난수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값이 나의 디바이스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3자의 디바이스에서는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섯 개를 사용하느냐, 네 개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 디바이스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패스콘이라는 기술을 뭐 기존의 비밀번호의 인증 방식과 유사하게 자꾸 생각을 하면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아이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난수 값이 디바이스와 결합돼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저희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창업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그 앞서 소개 말씀에서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 지코드 이노베이션을 창업을 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하다기보다는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예. 안락하고 편안한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금방 지루해지기 나름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머리에 영감이란 게 떠오르죠.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 영감이 결국 뭐냐면은
사진입니다. 사진 사용하시다가 영감을 얻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조금 더 저희가 쉽게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설명드렸듯이 사진은 같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은 사실은 컴퓨터에 저장될 때 결국은 이진수입니다. 0101 뿐이거든요. 그것을 뭐 비트 단위로 나누든 바이트 단위로 나누든 결국 다 0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수학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값으로 변환시킬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게 요즘 많이 사용하는 해시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진을 하나의 문자 스트링으로 만들면 이 문자 값이 나의 고유한 인증 팩터로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일반인들도 수학 함수와 해시 함수에 대해서 알았다면 쉽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연 난수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값을 인증에 응용하는 그 알고리즘 개발은 이제 그때부터 숙제인 것이었죠. 예. 네, 그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도 이걸 실제로 사업화하기에는 이 시작 자체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사진을 이용해서 자연 난수를 만들고 이 자연 난수를 가지고 나만의 고유한 인증 팩터를 만들면 되겠다. 말은 쉽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응용하는 것은 그 과정에 사실 이제 수만 가지 갈래길이 생깁니다. 이 팩터를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되고 암호화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 공격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공격자와 이제 방어자 입장이죠. 이 입장에서 계속 그 알고리즘 내에 이제 과정을 검증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과정을 만들고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깨지고 깨는 건 누가 깨냐? 그래서 저 스스로 깨는 거죠. 예. 아침에 이렇게 만들어봤더니 저녁에 생각하니까 다른 거예요. 이 과정을 뭐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 사이에 알고리즘 페이퍼를 한 300번 고친 것 같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게 된 것이죠. 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확실한데도 이제 3년이나 걸리신 거잖아요. 네. 정말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겠죠. 아이디어가 너무 신박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금방 이것은 도와줄 사람도 많을 것 같고 프로그래머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뭐 공인인증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생각과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좀 했습니다. 사실 이제 창업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 네. 완성됐습니다. 완성되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하나 좀 부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증할 때, 우리 패스콘 기술을 인증할 때 사용하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신의 사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풍경 사진도 관계가 없고요. 한번 사용하고 그 사진을 바로 삭제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 다시 유출돼서 재활용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기술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두 달 전에 네. 아이돌, 정확하게 얘기하면 ID All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One ID All Pass의 줄임말이고요. ID 하나로 어디든지 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 One ID All Pass를 줄여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제 발음하기 쉽게 아이돌이라고 발음합니다. 예, 앱 서비스를 두 달 전에 오픈을 했고 이 앱 서비스에 지패스콘 인증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아이돌 서비스는 암호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가 너무 많으니까 기억할 수가 없어서 이 앱이 대신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필요할 때는 저희 앱에 들어가서 그 비밀번호를 열어볼 수도 있고 저장해놓은 사이트를 터치만 하면 입력 과정 없이 바로 원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저희 앱이 그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죠. 네.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 서비스를 아이돌 암호관리 앱 서비스라고 하는데 현재 한 2만 8천 다운로드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아무 보안적인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매우 신기해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원하는 사이트 터치만 하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많아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일단 그 사이트가 비밀번호를 없애기 전에는 저희 암호관리 앱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그 사이트가 비밀번호를 없애고 저희 패스콘을 붙이면
그때는 비밀번호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예. 예. 자, 아이돌 앱 알겠습니다. 자, 지코드 이노베이션 지금 운영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사실 이제 그동안 조직력이 약해서 규모가 작아서 이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훌륭한 CTO를 영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 내부 개발자와 함께 이제 국내에는 3명이 핵심 멤버로 지금 개발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인력으로는 모든 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베트남에 저희 엔지니어를 4명 투입을 해서 베트남 팀과 한국 팀이 원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협업을 하는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베트남에도 개발진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제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도 좀 기대를 하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는 암호관리 앱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이 서비스는 현재 한 250개 정도가 있는 아주 굉장히 치열한 시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상위 10개 정도가 한 5천만 명의 시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최소 연간 12달러를 받고 있는 유료 서비스라는 겁니다. 예. 이 서비스가. 그래서 저희가 이 유료 서비스 시장에 들어가면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선진국 시장이라는 거죠. 미국, 영국, 유럽, 북미 중심에. 근데 이 시장에 저희가 기반 없이 바로 들어가서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했을 때 동남아 시장에는 12달러가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많은 사용자층을 구성한 후에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이제 교두보적인 의미로 베트남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코드 애니메이션이 좀 앞으로도 투자도 유치를 더 네.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네.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우리 보안 시장이 뭐 오늘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보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그 선진국형 기업들이 이제 나름대로 주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진입이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 아이돌 서비스가 이제 되고 있고 이 서비스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이제 사용자 확보가 되고 이게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다운로드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증 방법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대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또 다른 인증 보안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공존하고 병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서비스가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부각될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코드 이노베이션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저희 계획과 꿈은 사실 같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계획은 우리 현재 아이돌 서비스의 사용자를 빨리 100만 명까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만 명의 기반을 이용을 해서 B2B 시장, 결국은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지페스콘이 적용되는 그런 이제 환경을 또 성과를 내는 것이 그 다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보안 관리는 아이돌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하고 기업 서비스는 페스콘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보안을 지켜주는 이런 환경이 차차 확대돼 나갈 때 저희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비밀번호 없는 세상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패스콘 세상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지코드 이노베이션의 임용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